여기서 2년을 찾으시죠? 소리는 좀 아, 소리 꺼달라고. 동시에 이제 VL이 진행을 그렇죠. 맞물릴 수가 있어요. 아, 저도 알아요. 그, 안 돼.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명민아 머리 위에 검은 거 뭐야? 놀려놨는데. 다람쥐 한 마리. 초밥이요, 초밥. 놀란 초밥. 김이야, 김.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저요? 못 잘랐어요. 아, 야, 머리 계란말이의 길가. 계란말이의 길가. 지금 데뷔 초 같다. 예, 네, 그렇죠. 데뷔 초에 이거, 이렇게 나온 적도 한번 몇 번 있었어요. 아니, 근데 영상으로 보면 아니다. 김이야, 진짜. 왜 이렇게 돼있지? 여기 시커매. 아니, 뿌리 염색 좀 해요.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아,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얘한테 걸려요? 아, 그게 안 돼. 아니, 뿌리 염색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 인생 얘기까지 나와. 알았어. 아, 뿌리 염 해야죠. 아, 왜? 요새 신유형가. 아, 신. 신유연가. 아, 갑자기? 신유연가. 그게 뭐야? 신유연가라고? 신유연가. 예, 제가 요즘. 조선시대인가요? 아, 그거야? 아, 네, 뮤지컬을. 아, 박수 세 번 시작을 대답하세요. 조선시대에? 네, 저 조선시대. 조선 말로 하세요. 그, 조선말 따로 조선시대 말로 하세요. 왜냐면은, 제가 뮤지컬 선배잖아요. 평소에도 그 캐릭터가 몸에 있어야 돼. 보여줘. 그 이름 뭐예요? 캐릭터 이름.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연기는 연기하는 거예요. 그치. 연기. 그 연기를 뭐 오늘 V앱을 하세요. 아, 그럼 아니, 그 연기를 연기하면서 그렇다. 네, 연기를 그래. 맞습니다. 형 무슨 역할인데요? 돌쇠. 돌쇠. 아니다. 내 역할은 만한쇠. 아니다. 내 역할은 감을 못 잡아요.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못 받아치겠어. 내가 연기로 하라니까. 그 톤으로 그냥 계속해. 조선 시대. 조선 시대. 어디 전라도 시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마도 빠다네 지금. 알았어. 무식한 거 알았어. 아 형, 보여줘요 빨리. 이렇게. 나 한마디 했어. 한마디 했어. 조선 시대. 아니 설명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 안 된다고. 경기로서. 아이 그 그 톤 싫어. 알아야 된다 이거. 조선 시대. 이걸 선배 말을 지금 뭐? 안 들은 거. 오,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편 했어요 몇 편. 그래. 빨리 해봐. 뮤지컬을 설명하겠다. 때는 1800년도에. 오. 신유박해가 일어났지. 신유박해. 1800년도에 천주교들의 탄압, 그쵸. 천주교도들의 탄압이 있었어. 예, 예. 그때 내가 그 왕의. 그때 내가 그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줄거리를 설명하는데 어떤 뮤지컬이냐고. 그 줄거리 설명하면 볼 네. 필요가 없어. 스포스포. 네. 네가 뭐 어떻게 나왔지? 내 사극을 준비했다. 그때 당시에 첩의 아들로 나오지만 아 네가 첩의 아들이야? 그렇다. 첩의 아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첩의 아들? 첩의 아들인데 가진이 많아? 아 근데 그게 부자 아들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왕가야리야? 내가 왕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너 왕의 아들이야? 그렇다. 왕의 아들인데 첩인 거야? 그렇다. 첩의 아들? 그렇다. 아버지께서 다른 근데 좀 예의가 없네. 다 그냥 반말 이렇게 하는 그렇다. 원래 조선시대 양반은 허리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고. 그 허리 요새... 내가 굽혀줄래? 아이 필라테스로? 반역기 좋았다.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요. 내 캐릭터는 조선시대 왕의 아들. 왕의 아들. 왕이 되고 싶은 자. 그게 바로 연기의 캐릭터. 근데 연기는 말투가 꼭 밑을 내리는구나. 네들 내가 당신을 여기 와서 당신을 지지한다 이런 느낌이구나. 네 사도세자. 네 요즘 딱 날씨가 날씨가 좋은 걸 보니 그러니 이제 가을이 온 것 같고. 네 가을이 왔어요. 가을쯤에는 네. 우리 모두 신유연가를 보면서 우리 함께 문화생활을 왜 신유연가요? 이 이유가 뭐야? 그니까 제목이 왜 신유연가? 아, 그쵸 그 제목 아니 그 톤으로 하면 안 되지. 무슨 신이야? 그 신 귀신 신? 매울 신? 아니 새로운 신. 새로운 신? 무슨 유야? 유연가.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아 그니까 유가 왜 그만 물어볼게.
가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영출님이다. 그럼 이거 많이 나와. 작가님. 제가 이제 또 주인공. 와, 주인공이야. 그 뭐 약간 러브씬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 그거 말씀드리면. 아, 그거. 아니, 이게 아니라 러브 라인 좀. 근데 너 많이 나와? 매 10만. 아니, 저번에 테스트 보러 갔는데. 아, 무엄마 누가 왕이 아들한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오늘 그거 하기 전에 아 형 제가 주인공이 저 제가 다 거기 하드 캐리어가 이런 안 나왔는데 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잠깐 나와서 막 소리 질러서 들어가더라고. 저도 오른쪽 잠깐 보고 이렇게 하니까 없었는데. 이 신유형가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열 곡이 넘는다. 열 곡이 넘는다. 콘서트를 하네요 형 그냥. 너 혼자 나? 같이 하는 시도 있지만 거의 내가 아 같이 하는 곡까지 열고 그 정도 된다. 몇십마다 내가 나오기 때문에 아 몇십마다? 몇십마다? 근데 몇십마다 나오면 좀 지겨울 것 같아. 조금 가까이 좀 나와. 잘해야겠네 그러면. 좀 약간 그게 있네. 책임감이 있는 역할이네. 나를 주축으로 돌아가는 근데 오랜만에 이거 관심 받으니까 더 행스럽지. 형이 진짜 주축이야? 묻어갈 수 없는 역할이지. 열곡 부르고 계속 나오고 이러면 내가 그 그렇다. 내가 그 이야기 스토리상 내가 주인공 주연. 아, 이제 그만 얘기하지 이제. 아무튼 보러 와주실 거죠? 네. 언제? 10월 3일부터 용인 포은 아트 센터. 아, 용인에서? 야, 용인까지 갈래? 아이고. 경기도민. 아 경기도민. 아니야. 아니야. 아 갑자기 용인. 민현은 일단 용인. 아, 이제 지하철 타면은 용인은 네가 맛집을 알아놓고 우리가 갈 테니까 끝나고 보고 네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 그렇죠 그렇죠. 회식까지 그러면은 마련을 됐습니다. 예. 정민 코스 10월 3일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중간쯤 가야겠네요. 그렇죠. 막공 때 오셔도 되고 막공 첫 공도 재밌을 거예요. 네, 되게 좋아요. 아무튼 네. 꼭 와주실 거죠? 있어. 저 그냥 글만 써요? 아니면 뭐? 그냥 글만 써요. 신유형을 했어. 아, 제가 포스터를 드릴게요. 어, 진짜로? 네. 어? 포스터를 뭐? 그 아, 근데 나는 뭐? 그냥 집에서 혼자. 형 마음속으로 응원해. 아니 형이 아니면은 형이 그 전단지를 드려. 해완 앞에서 보여줘. 우리 연습실 앞에서. 우리 정민이가 뮤지컬을 해요 하면서. 근데 해완에서 나눠줬는데 용인에서 하잖아 하는 거. 어쩌라고. 내가 너, 내가 용인에 잡고 싶어서 잡았어? 네, 용인에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용인 되게 큰 극장이에요. 그래, 아, 용인에서 나눠. 그쵸 용인도 뭐 100극장 정도에서 하니까 굉장히 커요. 아마들 첫 공을 보러 오신대요. 첫 공. 왜냐면 제일 재밌거든. 그렇죠. 첫 공이 제일 재밌어. 첫 공 가면은 일단 막 떠는 거 있지. 잡을 수 있어. 어깨 여기까지 올라가. 완전 착한 진짜 근엄한 척한 거 근엄한 목소리가 떨리는 진짜 기대되지 않니? 저 진짜 기대 정말 실수 한번 해봐야죠. 한쪽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좀 아니야 이거는. 만약 첫공 때 실수를 하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돼. 그래야 돼. 그 만약 그런 씬인 것처럼 그냥 상처도 틀어야. 아 되게 옷이 되게 예뻐요. 갓도 수염도 붙여요? 수염은 나 너 사진 봤는데. 여기 수염 붙인거 아니에요? 잘 어울려. 이거 수염 아직 안 했고 옆에 때문에 길르는 거야. 붙인거 아니야 이거. 붙인거 아 여기 붙였네. 자 형! 근데 진짜로 그 사진이 뭔가 그 첩의 자식처럼 나왔어. 비열하게 나왔어? 아 비열하게 나왔어? 너 비열한 역할 아니잖아. 아, 비열하진 않고 약간 우수에 찬 그 한이 많은 역할이야. 한이 되게 많아요. 원래 처음에 다시는 다 그렇잖아. 세상에 이 한이 많아가지고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나. 아,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런 역할이야? 그럼 포부를 가지면서 좀 멋있는 역할이네. 그렇죠. 야망가. 야망을 뭐라 그러지? 호부호형이라 그러나? 뭐야? 그렇죠. 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호부호형을 못한다. 호부호형. 갑자기 왜? 아니 그러면 우리 첫 공 보러 가나? 그 아까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었어. 첫 공을 보러 가. 따로 있음. 너? 너 따로 있음.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원래 공연은 첫 공이랑 막 공이 제일. 맞아. 네.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네. 10월 3일. 자, 내가 노트를 가져갈게. 우리 다 같이 다들 노트를 가져가서 뭐가 어떤 거 이제 원래 뮤지컬의 기본 노트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노트에 얘 모든 걸 그냥 적는 거야 느낌대로. 아 오. 보내주면은 엄청 도움이 되겠어. 여기서 끝이 가장 많아. 그런 건 안 돼. 끝이 너무 살쪘다. 아 디테일한 이거 연기가 너무 조금 안 닮았다 뭐 이런 거.
너 그거도 많이 그랬지. 아, 왜 나한테 왜 살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그랬지? 니가 옆에 있잖아. 오케이야. 아, 나중에 뭐 연습 장면이나 아니면 연습실에서도 브이앱을 할 수 있으면은 네 제가 간간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전해주세요. 네네. 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연습 장면이고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네. 아무튼 뮤지컬 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신유연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날짜 다시 한번. 자, 10월 3일부터 야. 용이 폰 아트 센터에서 하니까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VF을 행사인데 행사? 이것 때문에 아니구나. 우리가 그 쉬는 동안 해외도 몇 번 갔다 오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갔다 왔죠?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랑 태국, 카자흐스탄 갔다 오고 카자흐스탄 그 사이에 민우 생일 끝나고 그 사이에 세 군데 갔다 오고 아니요 태국 민우 생일 전에 갔네 맞지 않아? 태국은 말레이시아를 이제 저희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에 갔구나 제가 그 말레이시아 팬분이 네. 막 계속 쓰더라고. 아 말레이시아 얘기 좀 해달라고. 말레이시아 팬분은 우리가 같이 봤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다른 나라. 야 오늘 8시 축구한대. 아 정말요? 응. 지금 몇 시예요? 어 치킨 시켜야겠다. 예? 야 심심할 때 여기 뭐 치킨 혼자 켰는데 이거 많은 정보를 주네. 그럼요. 뭐 경기? 뭐 갑자기 축구 보다가 이렇게 커도 되나? 안 돼? 아니야 미안해요. 안 킬 거잖아. 아, 킬 수도 있지. 어, 인도네시아도 맞아. 많은 곳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팬분들께서 굉장히 저희를 보고 싶다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 제가 한 번도 근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인도네시아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렇게 오 안에 너무 보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남쪽에 제주도 밑에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가고 싶다. 네, 맞아요. 박수 한번 해줘. 그래요. 아 아무튼 이거 다 읽었어요. 저희가 또 이제 굉장히 아 그래요. 그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추석 때 진짜 비단이죠. 맞아요. 곧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때 뭐 할 거예요? 저 거기 민우 솔로 브이앱. 아 솔로 브이앱. 아 추석 브이앱. 추석을 양다. 축하 받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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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요새 브이앱 간편하게 아 맞아요. 있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제가 삼촌이 됐습니다. 아 맞아. 야 진짜 봤어. 맞아. 맞아. 축구했어요. 맞아. 저 인스타로 봤어요. 매진했습니다. 정말 이게 생명이 진짜 신기하다는 걸 느꼈어. 어때요? 아니 일단은 분만을 하는 거기를 내가 어? 들어갔어요? 아니 못 들어가지. 아 깜짝 놀라. 남편 말은 못 들어. 맛있게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동생이 이렇게 생각 뭐 다른 분들보다 되게 쉽게 났어. 아 다행이네.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거의 뭐 체질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진짜 죽을 뻔했대. 아, 낳자마자 이제 애기가 인큐베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 진짜 진짜로 말했나?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2주 지나고 이제 퇴원을 해서 어저께 이제 보러 갔다 왔는데 아. 그 사이에 사람 진짜 이게 2주 사이에 또 바뀌어 있더라고. 와. 딸이에요? 폭풍 성장 딸이야 딸. 아. 이름이 아인이야 아인. 오 이거 아인이다. 아인 이 아인 이 아인 이 아인 예쁘네. 장차 이하이가 조선에 라인 좋았다. 조선에 엄마가 들어요. 조선에 엄마요? 누가 되시나요? 딸 맞죠? 부모도 아니고 엄마요. 부모요? 조선에 엄마. 조선에 조선에 엄마. 너무 아, 동현이 형이랑 만나자마자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진짜 예쁘지 않냐고. 아이고 삼촌 마음. 네. 내가 조카 바보. 내가 진짜로 그 태어나기 전에 나도 삼촌 될 준비를 좀 많이 했어. 그래서 막 그 일본 갔을 때도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빌 같은 거 사고 접병 사고 사고를 이제 막 턱받이 사고 옷 사고 막 이러잖아. 신발 사고 신발 사고 그래서 두 손 가득 이렇게 들고 있어요. 뭔가 했는데 저는 형이 그랬어.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애기? 어 애기 좋아하지. 아니 형 애기하고 동물 되게 좋아해. 좋았고 아 이제 조카 바보가 둘이나 있네. 그러네. 여기 조카 바보 먼저
여기 있어. 선배로서 좋아하는 조카. 조카는 일단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근데 너는 막 뺐잖아. 너 뺐잖아, 사랑. 야, 너는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아, 비싸, 안 사. 막 아이스크림 뺏어. 이렇게 막 둘이 영상통화로 조카란 말 하고 뭐 사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 없어. 알겠어 사줄게. 그거 사갈게 뭐라고?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다 기억한 다음에 딱 끊으면 그거 뭐 사다 준다고 그랬더니 뭐 건담 뭐 이런 거 그거 얼마인데 20만원인가 30만원 장난감 그렇게 비싸? 그랬더니 어차피 안 살 거야. 이게 MSG가 제가 MSG가 이제 오늘도 아니 뭐야 형이 막 이렇게 장난감 풀다 보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6만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안 사. 아, 저는 진짜 다 알아봤는데, 하필 그게 이제, 그 조카가 가지고 싶은 게, 이제 너무나 유명한, 잘 나가는 인기 모델,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못 사준 것 뿐이지, 뭐, 그 물량만 있으면은, 제가 두 개도, 세 개도. 제 물량 구해드려서 괜찮아요? 아니, 애들링 스타일 봤어. 형 조카들이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 있지,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어. 근데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니뿌형 얘기는 계속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어. 아, 이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계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야, 누가 보면 너 원래 머리가 노란색인 줄 알겠다. 아니, 두피가 까만색인 줄 알았어. 아, 근데 되게 시간이 없었어요. 야, 정민이 나를 위해 노래를 한다. 네? 노래를 해달라. 노래를 한다. 나를 위해 노래한다. 주문을 외우고 주문을 복사 붙여넣기에 내가 보내줬어요. 너를 위해 노래한다. 나를 위해 노래한다. 한다. 나를 위해 노래한다. 아, 이제 저 뭐야. 형, 저녁 시간이잖아요. 네네. 다 저녁 메뉴 좀 추천해달라고 아까 와가지고. 아, 저희는 그거 먹을 거예요. 동태 알탕 먹을 거예요. 동태 알탕이요? 네. 아, 이쪽에. 여기 뒤에 보면 맞지? 영어로 피쉬 숲. 피쉬 에그 숲. 이럴 때는 말아. 그냥 안 해도 돼요. 앵그래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여기 다 해줘요, 이렇게. 다 해주실 거예요. 동태 알탕 그냥 피쉬. 다 해주실 거니까. 네. 이미 통역이 다 뜨고 있으니까. 통역 해주시니까. 영어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 영어 공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민이 형이. 몰랐어요. 그럼 뭐라 그랬지? 영어 공부 좀 한다고. 그게 뭐라 그랬지? 그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영어가. 그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For example.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냐. 뭐. 살다 살다 별별 사람 다 보내. 살다 살다. 영어로 하면 뭐죠, 형님? 리브 리브. 별별. 스타 스타. 사람 다 보내. 피플 아이 씨. 리브 리브 스타 스타. 피플 아이 씨. 살다 살다 별별 사람 다 보내. 네. 진짜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야.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너뭐 아까 준비한 거야? 준비한 거야. 계속 준비해서 영어 공부 안 하고. 영어 받을 때부터 막 하더라고. 막. 리브리브 스타스타. 아,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빵빵 터지지 않나? 나 진짜 그거 어제 봤어요, 제가. 봐가지고. 여기 캡처까지 해놔가지고. 이게 맞아. 이거 사진 본 거야? 심지어 보고 읽었어. 야, 너 조선시대 때 했으면 터졌겠다. 그래서 역시 돌아갔네. 뮤지컬에서 하려고요. 어? 뮤지컬에서 하지 마. 거기에다가 리브 리브 스타스타 브라이스 브라이스. 아, 맞다. 그렇지. 네네. 네. 그거 알아요? 네. 일본 너 비행기 같은데. 왜요? 아, 그 태풍이 너무 심해. 맞아. 진짜 그래서 일본 팬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별 피해 없이 진짜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뉴스에서도 굉장히 되게 화상이 나왔잖아요. 네. 피해 없이 다 잘. 다들 괜찮으세요? 네. 막 저희가 이제 그 일본 공연 끝날 때까지만 해도 그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좋았었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더워서. 네. 이게 또 뒤늦게 온 게 더 무서우니까. 맞아. 지금 9월 달인데 뒤늦게 온. 그러게 이제 좀 맞아. 바람도 선선히 불고. 근데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이에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이번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어. 근데 여름이 진짜 더우면은 힘든데 일어나기 왜 다 덥고 아 진짜 그러려고요. 목도리처럼 약간 목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다니려고요. 너무 추우면 저 추운 거 못 견디거든요.
아, 요즘엔 춥던데, 밤에. 네. 밤에는 추우니까. 밤에는 많이 추워? 일교차가 10도더라고. 겉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야 되고. 밤에 어디를 나가는데 추운 거 같아. 네? 밤에 어디를 나가는데 그렇게. 친구들 만나면 안 돼. 추웠어요? 아니, 춥진 않아. 잘했어요. 정리가. 아니, 광민이 요즘 진짜 안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다. 너무 못 받다. 어떻게 받아야 돼? 아니요, 아, 내가 받고 싶은데 너무 재미가 없어. 좀 더 재밌어지면 아, 내가 받을 받아줘. 아, 요즘부터 받는 거? 난 세 툭? 하. 아니, 재밌는 거 해야 돼. 재밌는 거 해야지 받는다, 그래. 프리스타일? 같이 좀 할 순 없잖아. 연습하다가 힘들어. 아이고. 형 오늘도 연습하다 왔지. 형 연습하다가 뭐예요, 이거? 아니요. 갑자기. 오늘 연습 없었다. 하지 말았어요. 근데 왜 복장이 형? 아, 오늘 급하게 나온 거야. 아, 제가. 밀린 잠을 좀 자느라.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 요즘에 정민이는 자작곡은 요즘에 작곡 안 하냐? 아니요. 제가 이제 연습 끝나면은 작업하고. 어디서 작업해요? 제 작업실에서도 하고. 친구들이 전 지역에 분포해 있어요. 저기 강북도 있고 홍대도 있고. 아, 홍대도. 네, 잠실 쪽에도 친구도 있고. 용인에는 없어요. 용인 왜요? 용인에 그분 뮤지컬 보러 오라고 하면 되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야 서로 안 받아주기. 연습생활 작업하고. 나 진짜 궁금한 게 흔성이는 어떻게 살았나 살아있었나. 저 소식 압니다. 어때요? 일주일 전쯤에 같이 풋살했어요. 네 같이 풋살했어요. 네, 아주 아우 아 불도저. 네. 체력을 길러왔더라고요. 어, 네. 어디서 뭐 하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 낮에 나 그때 배드민턴 치고 간 건데. 아우 나 배드민턴 진짜 재밌잖아. 그렇다고요 형님. 죄송해요 형님. 야 뭐 말을 아니요. 아니 형님 말을 해야 돼. 아니 배드민턴 재밌는데 아, 뭐. 아 갑자기 배드민턴이 너무 치고 싶어. 아니 같이 쳐요. 어 그래요 그래요. 같이 쳐요. 옆에 나중에 같이 쳐요. 야 한번 갈. 2대1로 한번 치죠. 한번 가서. 2대1로 한번 치죠. 어? 그거 VFX 괜찮겠네. 아 너무 재밌겠다. 아, 그쵸. 그래요. 그때도 초반머리 유지해주시고. 아 팬분들이 저희 집 고양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잘 모르겠네. 없는데. 이런 거 없지. 없으러 왔는데. 아니 말하고 싶어? 아니 고양이는. 아니 자랑해. 알았어 자랑해. 고양이 얘기를 일단 자랑해. 자랑해. 하나만 저희 집 고양이가 최근에 밖에 나갔었어요 한 번. 새끼를 낳았어? 아니. 어? 저 뭐야 집을 나간 거야 우리 고양이가. 얘기하고 싶었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가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아, 고양이 얘기가 많이 하고 영희가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걸로 고양이가 쏙 빠졌어. 어머 집을 나간 거야. 그럼 영희 잘못이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래서 4시간 동안 동생하고 저하고 영민이하고 찾아다녔어요. 어머 그래서 찾았어? 알고 보니까 차 안에 그 바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바퀴 사이에 숨어 있는 거. 겉만.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유연하잖아요. 고양이가 이렇게 차체가 좀 떠 있잖아요. 그 이제 바퀴 그 타이어에 위에 그렇게 생겼네. 어~ 아니 유연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거 어떻게 찾았대? 그런데 차 동생이 부르니까 계속 대답을 했대요. 대답을 했어. 네 하고 네 여기 있어요. 그 얘기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고양이는 아 근데 그 얘기요. 제가 알기로 한 세 달 전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안 했어요. 아니야, 우리. 그래요, 네, 맞아요. 아, 되게 오래전 일인데? 어, 이거 생일 전에 얘기인데? 그때 어. 생일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까먹고서 아, 집 가서 두 달 동안 후회하고 있었어. 아니야, 그. 계속. 영민이 아저씨 같아. 아, 이거. 오늘 근데 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상처받았어. 제가 아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여기 그리고 아저씨가 들어가 오늘 그게 여기까지 먼저 퇴장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 표씩 빠지는 거야. 아, 그래요? 잘했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한 표씩 마음에 안 돼. 근데 이 쌍둥이 농구는 무슨 말이야? 아 저희가 얼마 전에 농구 했거든요. 너네 들려? 어 그게 SNS에 올라와서 영민이 요리교실 안 하냐고. 아 저요? 아, 저번엔 해야죠. 네. 요리 교실 해야 되는데, 요리 좀 실력 좀 키우고 더 할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요리 실력이 형편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아니야. 싸우지 마시고요. 아, 제가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빠져가서.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별말 아닌데. 그래요. 별말 아닌데. 너 도와준 거예요. 는 거예요. 아, 예. 뭐 농구를 제가... 어디서 했는데 사진 찍혔어요? 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친구들이랑. 네. 너희 농구 못하잖아요. 아 농구 진짜 잘해. 난 못해요. 어, 인정. 근데 아니요. 근데 거기 막 이제 좀 다른 나라 분들도 계셔갖고 아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영민이 농구 실력을 아는데. 영민. 그나마 영민이가 농구를 더 잘했어. 친구들끼리 있을 때. 젤 나왔어. 아, 우리가 야, 친구들 다 같이 있었는데? 좀 어, 최근에 어, 최근에 어, 좀 그치, 됐는데 그치. 어 이제 네 명이서 이제 성재하고 영민이하고 저하고 이제 창현이 리키하고 네. 넷이서 하고 이제 고등학생 세 명하고 했는데 저희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너무 잘해. 걔는 농구 선수인 줄 알았다니까. 나 깜짝 놀란 게 완전 잘해. 얘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갔어. 아니 근데 그건 둘째 치고 너네 농구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공을 뺏을 수가 없어. 제가 또 어 좀 하면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하면서 느낀 게 참 우리나라의 농구가 정말 밝구나. 미래가 미래가 밝구나. 야 정말 뺏을 수가 없어.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래서 추석날 뭐 하실 예정이에요? 추석날 이제 아마 시골 내려가지 않나? 시골에 가지 않나? 시골에 현성이 형은요? 저도 뭐 시골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골에 민우는? 전 저도 버스 타고 시골을 갔어. 시골. 버스 타고? 기차 안 타요? 형은 뭐 연습을 해요? 저도 뭐 아마 연습을 할 것 같네요. 아, 아 네. 연습을 아, 추석 때도 연습을 해? 친구를 자문동이야. 제가 이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굳이? 뭐 때문에요? 아니 너네 좀 부탁드려요. 형네 어머니한테 인사드려요. 왜요? 시골이 이제 또 이제 형 어디? 멀다 보니 형 어디? 원주 쪽이라서. 아 그러니까 연습하는데 아~ 이제 부모님 내려가시면 내려오니까 아~ 이제 동현이 형이랑 같이 어디까지 못 가니까 어디까지는 뭐하던데? 저녁에 가는 거 같아요. 저녁에 형 전도 붙이고 아 가게는 저녁에 가니까 아, 아 그러면 와서 먹기만 하겠다 그 말은 아니니? 아 인사드리러 간다는 거지. 인사드리러 인사드리는 겸 먹고 그냥 제 말은 그렇게 막 귀담아 들 필요 없어. 그냥 하지. 여기 많이요? 여기 많이요?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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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하나 걸리니까 그죠? 하나 걸려요 이렇게. 우리 팬분들 추석 때 뭐 하시나요? 팬분들은 아마 뭐 맛있는 거 먹지 않을까요? 맛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세요. 저 왜 이렇게 화내요? 아, 여기 지금 둘이 화내요. 저는 같이 세자. 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럼 하시도 알아? 얘기해줄 거야. 물어봐야지. 팬분들은 수업에 뭐 하세요? 이렇게. 그치 그치. 뭐 하실까? 볼까? 볼까 여기 나오자. 보자. 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데. 딜레이. 딜레이 있어. 아 수능 준비. 아. 곧 이제 수능이니까. 벌써 수능이야. 수능을 하는구나. 아, 복부 생각 한다고. 아주. 그러면 저희도 배프 생각 언제나 할 테니까. 추석 때 잘해요. 되게 영혼 없었던. 아니요, 영혼이 있는데. 아니, 너네 영상 복습할 거야. 아, 우리 오. 영상 복습을. 우리 영상 복습. 아, 이거 되게. 아니, 너가 말을 하다 끝이 지워! 남자가! 아니, 복습을. 아니, 너 우리 영상 뭐. 우리 영상 복습을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복습할 게 있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뭔가 복습할 게 있나요? 우리 영상은? 사관학교 센스. 자 이제 세 명 유물 아니에요? 유물. 그쵸 우리 그거 하고 그 해서 베이비 아 재밌더라 유튜브에 아 맞아서 어 재밌지 나도 난 못 보겠어 이런 거. 아 신기하다 헬로 베이비 뭐 원더보이 뭐 이렇게 찾아냈어. 아 정말 좀 싫어 나 헬로 베이비 재밌던데. 재밌어 우리 한 4개 하지 않았어? 좀 많이 했지. 야 근데 그거 찾아보는 너네 그 헤어 TV도 했잖아. 헤어 TV 중간에 뭐 되게 많았었어. 그치 헤어 아 되게 어 생각해보니까 많이 했는데 헤어 TV 때 우리가 진짜 포텐이 한번 터지지 않았었어요? 아니죠? 흥이 맞아. 그냥 터진 건 뭐야. 그냥 터진 건 뭐야 진짜. 그랬죠. 재밌었어요 근데. 맞아 그게 다 벌써 몇 년이 다 지나가지고 시간 너무 빨라요. 그 아직도 사관학교 하면서 그 얼마 전에 영상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철이 형이 그때 저희 다른 선생님이셨잖아요. 맞아요.
안 형님 보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보는데 네, 되게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도 저희가 영철이 형한테 되게 많이 배웠죠. 영상 편지 쓰실 거예요. 조선 말로. 네. 아 언젠가 됐겠죠. 그쵸. 예.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란 뭐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까. 아 그리고 아 맞다. 별을 쳤다 보면은 무지개를 놓치는. 잠 잠깐만 말하겠습니다. 아 있어요? 저희 거기 갔다 왔잖아요. 형. 그 우리 같이 이제 쉬는 동안에. 쉬는 동안 거기 콘서트 갔다 왔잖아요. 아! 어디? 싸이 선배님. 아, 그러네. 근데 그것도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 아, 그때 하루 초였어요. 맞아. 한 달 안 됐어. 한 달 맞아. 재밌었지. 갈래, 이러면. 나한테도 그랬네? 저도. 다 물어봤어요. 저 너무 멀다고 해서. 멤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너한테 안 물어봤니? 전화 안 왔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너 그때. 아, 난 너 어디 있는 줄 알았어. 그만 됐지. 너 딴 데 갔었어. 딴 데 갔었나? 어, 카톡으로 나한테 어디 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 막 4년, 5년 전부터 같이 싸이 콘서트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네가 근데 딴 데가 있었대. 그 싸이 선배님 그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치. 네가 거기 가서 말았어야지. 어, 이미 끝났는데도. 그치. 거기. 그치. 그치. 어디 가 있었을 때야. 너가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 가 있었을 때. 그럼 가서 말았어야 된다. 네가 잘못했네. 가족을 왜 걸고 넘어져? 가족분들, 야, 화가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아, 미안하다, 이거. 아, 이제 조심해라, 화 많다. 야, 이거 내가 더 추석이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석 잘 지내시라고 한마디씩 네. 해봐요. 그렇죠. 저 먼저? 저 먼저 할게요. 또 어김없이 이번 연도에도 찾아온 추석인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평소에 이제 일에 치여서 이제 많이 바쁘고 이래서 못 만났던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가족들을 만나서 꼭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네. 민호 님께 바로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안 민망하다. 너무 빠른까지 받아줘야 돼. 오디오가 비잖아. 맞아. 그 바쁜 그 일상 속에 작은 그... 그... 작은 아픈 일상 속에 작은 그... 행복 작은 그... 사, 아니요 그... 자, 작은... 작은 휴식. 소소한 행복 휴식. 어,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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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휴식 가족분들과 아메리카노 한 잔 또 친척 다들 그렇게 분들과 만나서 좀 그... 바쁘게 살던 일상을 좀 내려놓고 좀 더 그 여유를 그리고 왜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흑수를 수술 되게 행복은 내가 연결이 안 됐어. 행복은 그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좀 다른 언어만 쓰는 거예요. 좀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다들 가까운 언어로 하세요. 다들 잘 보내세요. 한국어 많이 죽어 있어. 왜 이게 평소에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석이 좀, 그니까, 추석 포함해서 연휴가 좀 되게 긴 걸로 안돼. 아, 길어, 이번에. 이번에 긴 걸로 안돼. 이번 땅이네. 그냥 다들 휴가, 휴식을 되게 많이 취하실 것 같은데, 그냥. 너 5일이나 9일.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재밌게 노는 게 짱이죠. 네,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요. 네. 이번 여름은 유난히 좀 더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왔네요. 선선해지는 가을이 와서. 선선한 가을이 와서. 그렇게 선선했어. 오랜만에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긴장이 돼. 선선한 가을이 와서. 카메라 앞에 있어. 아이고. 선선한 가을이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은 분들과, 많은 친척분들과 많은 분들도 나 많으니까 친척분들이 많은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친척분들과 많은 행복. 그래요. 많은 행복. 근데 너 행사 아니? 사람들 만나러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제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네네. 아 정말 무더웠던 여름 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날씨 쌀쌀하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추석 때 바빴던 일상에서 좀 벗어나셔서
잠도 푹 주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부모님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그리고 사촌들과 즐거운 시간 즐거운 소소한 담소를 나누면서 그리고 일상에 조금 휴식기가 되는 그런 긴 저희의 고국 명절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가위 예, 굉장히 친척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분들 휴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주례예요. 만약에 시골을 못 내려가시는 분들 시골을 못 내려가시는 분들 전화 한 통 올 추석이 끝나면 그래 나의 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새로운 그래 우리 그때까지 파이팅 하자고요 모두들. 자 그럼 나 네 야 카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타라는 카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타라 카타라 아 오늘 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거 지지가 카타라라는 말 있잖아요. 한가위 카타라 기다려봐 술이 벅차고 라라라 자 밤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처럼 여러분들 마음 풍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같으라. 네, 한가위 같으라. 아 이거 네. 아 또 하나 약속. 뭘 찌르려고 뭘 찔러요? 제스처를 손날로 이렇게 찌르려고. 네 제스처 안 돼요.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 브리프렌드도 추석 잘 보낼 테니까. 잘 보내라고 여러분들도 네. 저희 잘 보내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 다 한 말이야 이거? 왜 다 한국말이 줄어서 왔지? 왜 그렇게 해주세요? 네, 뭐 안에 뭐 다 알아들으시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또 좋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훨씬 그냥 많은 모습은 나쁜 모습을 찾아뵐 수 없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 네. 새로운 모습으로 정민이 뮤지컬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봐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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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가위 아